이거 보시면은 이러고 가잖아요. 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일성이가. 아, 김일성이가 이렇게 주은네인가 본데 주은네 만날 때 이렇게 이런 모자 쓰고 이렇게 갔잖아요. 얼굴도 똑같아. 자, 여기 김정은 똑같은 모자 썼죠. 네? 똑같은 코트 입었죠. 얼굴도 너무 닮았어요. 살도 일부러 살을 찌우나 김일성 흉내내려고. 근데 김일성보다 더 쪘어요. 어떻게 요 혹을 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우나 보다. 혹은 만들 수 없으니까 살을 찌워서 이 이미지가 비슷해 보이려고. 아주 흡사합니다. 너무 닮았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코스프레를. 할아버지는 북한 인민들이 굉장히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죠. 할아버지를 흉내내고 하면서 인민들의 어떤 그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21대 사이드카의 호의를 받으면서 베이징 도심을 가로질렀대는데, 야, 대단한 의전을 받았습니다. 시진핑이가 아주 이런 거 보면 절대 북중 관계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 청와대에서는 잘못 알고, 아,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면 핵 문제도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압박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딴소리 하지만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북한을 놓질 않습니다. 북한도 중국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둘은 그렇게 끈끈한 거예요. 우리가 뭐 그 틈에 어떻게 비비고,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면 중국이 아주 북한만큼 우리를 어떻게 해서 뭐 찬란한 만 말씀이에요. 그런 척하는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의전하는 거고 김정은이 의전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21대 사이드카 호위 받으면 베이징 시내 다 차단시키고 쫙 가로지르고 4시간 동안 생일 파티 쫙 극진히 해주고, 예? 나는 완전히 가는 곳마다 통제고. 생일에 갔는데, 이게 북중 수교 70주년이거든요. 북한은 참고로 그 꺾어지네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70주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리고 북한은 생일을 정치하잖아요. 생일을 굉장히 명절로 여기고 중요시 하는데, 생일에 남의 나라를 간다. 근데 남의 나라에서 극진은 또 대접을 받는다. 이게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기가, 제가 오늘, 제목도 그걸 달았잖아요. 그, 구한말 시대가 떠오른다. 대자뷰 되는 것 같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말은 편하죠. 우리가,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면, 그러면 뭐, 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국제정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구한말 때 보십시오. 고종이 유약해가지고 이거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 짝에서는 일본하고 친하자고 그러고 이 짝에서는 미국에서 친하자고 이 짝은 러시아 친하자고 그러고 막 핵하다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예요. 힘이 진리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과 동맹을 맺어야 내가 안전한 거고 국가의 국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힘도 한 군데만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등이 있고 2등이 있는 건데. 이걸 잘 파악을 해야지. 2등에 콱 줄을 섰다가, 예? 근데 원래는 1등 편이었는데. 그럼 1등이 내칠 수 있다니까. 이 1등의 입장에서는 내 동생들이 다 중요하지만, 더 큰 이익이 있다면 동생 중에 한 명을 슬쩍 약간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왜냐면
더 큰 동생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중국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막판에는 대한민국을 포기하면서 김정은과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김정은과 손을 잡는 이유는 트럼프가 양쪽의 이익이 맞아떨어집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이익은 북한의 핵을 만약에 없앴다, 없애는 신용이라도 한 50% 70% 없애는 거라도 했다 그러면 미국에서 영웅 돼요. 그럼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이익입니다. 북한의 핵을 내가 어떻게 가져왔다. 싹 도려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몇 개 쫙 미군 수송기로 말이에요. 북한의 핵을 싣고 그냥 쫙 미국의 본토에 가지고 오는 장면, 핵시설을 탁 제거하는 장면, 핵리스트를 받는 장면. 근데 그게 100%는 아닌 줄 다 알면서도 뭐 시민들이야 뭐 가져왔다 그러면 그냥 꼬에 흐르죠. 핵이 진짜로 오는데 그렇게 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북한의 요구는 모르겠어요. 체제 보장, 종전선언 이건 뭐 그렇죠. 이건 뭐 상징적인 거고 북한의 요구가 뭐겠어요. 종전선언 했으니까 당신들 여기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그럼 나가주세요. 오, 오케이. 너 핵 줬으니까 우리 나가겠다. 오케이.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왜냐하면 중국은 견제해야 되니까. 중국이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세력은 막아야 되니까 일본으로 나갑니다. 주한미군은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데로 쭉 후방 배치하죠. 그래도 일본이 길기 때문에 중국 세력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 물론 대한민국에서 막는 게 최고죠. 근데 핵을 제거하는 이익이 있다면 약간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1보 후퇴는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세력을 일본으로 약간 후퇴. 그렇지만 2보 전진이라는 뭐냐. 북한의 핵을 없애는 거. 근데 완전한 핵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에서 봤을 때 60, 70% 걷어냈다.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북한의 핵을 제거했다는 신호를 준다. 이거는 트럼프한테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그렇게 둘이 교환을 하는데 시진핑이가 거기 편들어준다면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하고 맞추고 형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뒤에서 미셔 응 동생 알았어 그렇게 해서 작전을 짜고 트럼프를 압박을 하면 트럼프도 쌀깃할 수 있다니까요. 아하 그렇지 그래 계산만 하는 친구니까 아 친구 아닌가 트럼프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결국 큰일 나는 건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핵이 완전히 다, 그러니까 90% 나갔다고 칩시다. 20개 중에 한 18개 미국이 다 가져갔다고 쳐요. 핵시설 다 파괴. 나머지 2개 있으면 하나만 있어도 우린 끝나는데. 그리고 주한미군 나갔어. 누구의 손자야? 김일성의 손자야. 김정일의 아들이고. 최고 권력자고. 야, 그거 대한민국 접수하라오. 땀만 먹으면, 오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